연인 8화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을 나와 함께한 이 순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청보리 밭에서 둘이 입맞춤 후 장현은 길채에게 잊지 말라며 뒤돌아서 가고 멀어지는 장현을 보면서 길채는 꿈에 나오는 그 남자, 자신의 대필이라고 믿는 그 남자의 뒷모습과 장현이 겹쳐 보인다. 혼란스러워진 길채는 자신의 오랜 사랑인 연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지만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이 달라짐을 깨닫는다. 길채는 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다며 청나라로 가는 장현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나서는데 청나라 관원에게 매맞고 있는 조선인 이때 길채를 보고 끌고 가려들고 하지만 장현이 길채를 보고 청나라 병사를 걷어차며 구한다. 장현이 왜 왔는지 말은 하고 가야지 하자. 꿈을 믿으십니까? 꿈에 꽃신도 잃어버리고 꽃신 부탁하러 왔소? 장현의 물음에 길채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장현을 재촉하는 일행들의 부름에 장현은 가려하고 길채는 꽃신은 언제 줄 건가요? 묻고 난 당장 필요하니 이왕이면 빨리 가져다 주면 좋겠어요. 빨리 돌아오라는 말을 하는 길채인데 이번에도 못 알아채는 장현. 근데 내가 꽃신 갖다 주면 낭자는 내게 뭘 줄 건가? 뭘 받고 싶은데요? 알잖소.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뿐이지. 낭자의 마음. 오직 나만을 향한 낭자의 마음. 꿈도 야무지십니다. 겨우 꽃신 하나로 제 마음을 얻겠다뇨. 도련님은 늘 이런 식입니다. 매사에 농이고 장난이고 맘에도 없는 소리 하는 길채. 장현은 자기에게 한 번만 거짓말이라도 마음이 있다 해주면 심양 가는 길을 멈추겠다 말해보지만 길채는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연준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없다고 말해버린다. 상처받고 길채의 옷을 놓아주는 장현. 장현은 혹 꽃신을 핑계로 날 배웅하러 온 거라 생각해도 될까? 묻고 내 세상 제일 고운 꽃신을 들고 오지. 멀어져 가는 장현을 보고만 있는 길채. 장현은 청에 오자마자 친왕들에게 물자를 대어 뒷배를 만들고 장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장현을 찾아온 용골대는 장현을 첩자라 의심하지만 장현이 첩자라는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단 걸 황제가 안다면 용골대도 무사치 못한단 걸 아는 장현. 내가 첩자면 안 되지 않나? 오히려 용골대를 도발하는 장현. 용골대는 장현을 나중에 꼭 죽일 거라 엄포를 놓고 돌아간다. 그리고 심양으로 간 세자는 찬밥 신세. 그 와중에 용골대 밑에 있는 노비 출신 정명수의 비리를 알게 된 신하가 세자에게 정명수를 가만두면 안 된다고 고변하고 넘꿋꿋한 세자가 결국 청황제와 인조와의 이간질에서 죽을 거라 하는 장현. 하지만 세자를 도와준다. 장현은 정명수에 대해 고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세자 저하는 절대 몰랐다고 하라 조언한다. 장현은 정명수가 용골대의 수족임을 세자에게 알린다. 이때 들이닥치는 용골대. 조선 신하가 거짓모함했다라고 하고 세자를 올가맨다. 그리고 신하들을 끌고 가는 용골대. 한편 은혜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너무 고고한 연준 도령이 청나라 사신 일행으로 가라는 임금의 명령을 거절해버리고 그 여파로 불경죄로 처리되어 가산이 전부 몰수되고 옥에 갇힌다. 갖고 있는 물건들을 팔아 생활하자는 은혜. 장현이 준 털옷이라며 털옷만은 지킨다. 사신단 중 일부가 돌아온단 말을 듣고 거리로 나가보는 길채. 청나라에서 감옥에 갇힌 장현. 장현 일행은 정명수에게 장현은 절대 연루되지 않았다며 항변하러 가고 장현은 황제에게 끌려온다. 황제는 장현이 자기 군막에 있었던지라 장현은 조선의 볼모로 잡혀 역관으로 왔다며 알리바이를 대고 장현이 간자라고 황제가 생각하면 용골대도 간자 발각하지 못한 죄로 살아남지 못하였기에 용골대도 편을 들어준다. 병자호란 때 마마에 대한 소문의 진상을 묻는 황제. 장현과 용골대 모두 긴장한다. 장현의 말 한마디에 둘의 목숨이 달려있기에 한편 조선에는 장현이 죽은 자로 잘못 전해지고 장현의 물건이 도착한다. 장현이 죽은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댕기를 보고 오열하는 길채. 장현이 준 털옷을 끌어안고 온다. 그리고 드디어 꿈속에서 보이던 길채의 낭군님은 고개를 돌리는데 장현이다. 길채는 고인이 살아생전 입었던 옷을 들고 세 번 외쳐 부르면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며 장현이 일전 덮어준 털옷을 들고 외쳐 부르는 길채. 장현도령 살아오시오. 내 다시는 그리 매몰차게 굴지 않겠소.
아직 못다한 말이 있어. 도련님, 드라마 연인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남궁민과 안은진의 연기 웃겼다 울렸다 한다. 또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나.